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삼성전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오늘, 자, 드디어 8만원을 장중에, 장중이지만 8만 100원까지 딱 올라오면서 8만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삼성전자, 또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자, 어디까지 또 반등 나올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돈 벌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지금부터 올라갈 때 삼성전자 말고 또 삼성전자 향 반도체 종목들에 주목을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자, 바로 이래서 삼성전자 반도체 향 주도주를 주력으로 하는 홍주식 삼양주 특별반 회원 모집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간단하게 보면은 엔비디아가 지금 반도체 시장을 이끌고 있죠. 왜냐면은 AI가 이제 세상에 없던 AI가 나오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자, 엔비디아의 이 AI를 돌리기 위한 GPU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이 GPU를 만드는 데에 그동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중에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인 HBM 중에 SK하이닉스의 HBM이 선택이 되면서 엔비디아에 공급을 하게 되니까 SK하이닉스가 올랐어요. 그런데 여기에 SK하이닉스가 20%가 올랐는데, 이 SK하이닉스 20% 오르는 동안에 SK향 반도체 종목들, 즉 SK하이닉스에 예, 납품을 하는 회사가 누구예요? 한미반도체예요.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300% 올라가고 제주반도체가 700%가 급등을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삼성전자가 이제부터 8만원 돌파해서 올라가게 되면은, 자, 어떤 종목? 자, 바로 삼성전자 향 반도체 종목이 또 이렇게 한미반도체, 제2의 한미반도체가 될 수 있는 종목이 나오게 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요 종목뿐만 아니라 시장의 주도주를 바로 주력으로 하는 요 홍주식 삼양주 특별반 회원 모집을 시작을 했고요. 요 아래 연락처 있죠? 요 연락처에다가 바로 회원 가입 문의를 해주시면 성심성의껏 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히 초보자는 혼자 주식하기 어려우시다시. 자, 특히 초보자분들, 또 혼자 주식하기 어려우신 분들, 더 큰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요번 기회에 홍주식과 꼭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부터 다시 봅니다. 자, 요렇게 오늘 크게 보면은, 자, 종가가 79,900원에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자, 장중에 최고가가 8만 100원을 딱 찍었죠. 저도 오늘 계속해서 삼성전자를 보고 있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자, 그동안 올라오면은 내리고를 반복을 하면서 누가 올라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로 요 연두색선. 요게 뭐예요? 요게 5일선이죠. 5일선이 올라오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가 5일선이 이제 주가와 거의 다 왔어요.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그죠? 78,800원까지 5일선이 올라오니까 어때요? 이격을 이제 다, 이렇게 처음에 이격이 이만큼이나 5일선 여기 있었잖아요. 여기 있었고 주가가 여기 있었는데, 그 다음날은 또 주가가 여기 있고 여기 있었고, 5일선이 그죠? 그 다음날은 여기 있고 여기 있었는데, 이제는 여기까지 다 올라와서 주가와 이격 사이를 갖다가 많이 줄였다. 자, 이렇게 주가는 79,000원대에서 계속 머물러 있었을 때에 5일선이 점점 올라와서 이 79,000원까지 거의 다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죠. 자, 바로 요게 이격을 줄였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렇게 8만원을 돌파했을 때, 자, 매물이 나옵니다. 바로 그동안 물려있던 개인 투자자들, 개미들의 물량이 이제 쏟아집니다. 8만원이 넘어가니까 나 이제 팔아야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항상 개인이 팔잖아요. 개인이 팔면은 예, 주가는 올라갑니다. 누가 사니까요? 바로 외국인이 사야지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개인이 오늘 팔았느냐 외국인이 샀느냐, 요게 중요한 거예요. 자, 한번 보시면 오늘 삼성전자의, 자, 수급 현황입니다. 외국인이 590만 주, 또 기관이 250만 주가 들어왔습니다. 더 크게 이렇게 볼게요. 자, 보면 기관이 여기 보이죠? 250만 주, 외국인이 590만 주,
자, 그러면서 개인이 오늘 8만 원 찍으니까 엄청나게 팝니다. 800만 주를 팔아버렸습니다. 자, 이거예요. 이렇게 계속해서 개인이 팔아야 돼요. 개인이 팔면은 이거를 누군가가 물량을 먹습니다. 누가 먹느냐? 특히 외국인이. 외국인이 이렇게 물량을 갖다가 확 먹었을 때가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고, 지금 3월 19일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삼성전자는 외국 매수세가 무지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중이긴 하지만 8만 원을 돌파를 했어요. 8만 100원을 찍었습니다. 자, 그리고 7만 9,900원에 끝났으니까 아직 종가상 8만 원을 돌파한 건 아니죠. 요게요, 지금 개인들하고 외국인 간의 줄다리기가 지금 형성되고 있는 거예요. 자, 개인들이 조금 더 올라가면 조금 더 팔아야지, 조금 더 올라가면 조금 더 팔아야지, 그러니까 올라갈래다가 내려버리고 올라갈래다가 내려버리고 요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개인이 어떻게 해요? 여기다 대놓고 있다가 조금 더 위에다 이렇게 대놓고 있어. 그런데 여기 가다가 말고 이렇게 내려가면은 요 위에 있던 물량을 얼른 밑에다 던져요. 요런 식으로 던져요. 요렇게 되기 때문에 요것을 노려가지고선 지금 올렸다가 빼고 다시 올리고 빼고 다시 올리고 빼고 다시 올리고 빼고 하는 계속해서 반복을 하면서 요렇게 야금야금 개인 투자자의 물량을 계속 내달아 내가 그것을 잡아먹겠다. 이렇게 외국인이 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삼성전자가 올라가는데, 자, 이때 8만원에 오늘 안착을 갖다가 딱 못하니까요. 요 못하니까 수급이 어디로 싹 옮겨져 갔냐면은 바로 SK하이닉스 쪽으로 이렇게 수급이 딱 옮겨져 갑니다. 그러면서 SK하이닉스가 올라오니까 누가 갑니까? 바로 한미반도체가 오늘 또, 자, 20% 장중에 20%가 급등을 합니다. 자, 지금 한미반도체는 어디서 어떻게 공략을 했습니까? SK향 반도체 종목이죠. 자, 홍주식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홍주식의 시그니처 내일의 기법주 시간에 한미반도체를 이렇게 합니다. 2월 19일 날 내일의 기법주 시간에 딱 찍어서 말씀을 드리죠. 자, 이렇게 한미반도체를 자 7만 1,500원 이하라고 딱 찍어서 말씀드립니다. 자, 요때예요. 자, 요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은 자 바로 요 날이 딱 7만 1,500원에 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날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때부터 주가가 요렇게 날아갑니다. 자, 여기서부터 가고 자 21선 지지받고 오늘 또 갑니다. 자, 이게 바로 반도체 종목이 한번 시세를 타면은 자 이렇게 계속해서 시세를 타면서 올라갑니다. 자, 한미반도체를 못 잡으신 분들은 자 지금 홍주식에서 계속해서 하고 있는 반도체 주도주들 제2의 한미반도체, 제2의 제주반도체를 지금 딱 포착을 해서 벌써 공략을 시작을 했어요. 자, 바로 요 삼성전자향 반도체 주도주가 벌써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한미반도체를 못 잡으신 분들 또 한미반도체를 어디서 잡아야 될지 자 바로 요 홍주식 삼양주 특별반에서 계속해서 공략을 해서 돈을 벌어드립니다. 혼자 주식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바로 이런 기회에 홍주식의 회원가입을 하셔서 꼭 돈 버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주식과 함께 하시면 반도체 삼성전자향 반도체로 또 돈을 벌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이제 삼성전자는요 전고점을 드디어 넘기 시작을 했고요. 자, 전일 전고점 종가 대비해서 오늘 종가가 드디어 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전고점을 돌파한 삼성전자가 추가적인 반등을 또 어디까지 볼 수 있는지 한번 봅니다. 자, 바로 8만 원에 해당되는 선이 바로 여기예요. 예, 여기가 딱 8만 원입니다. 자, 여기를 뚫으면 그 다음에는 웬만하면은 가장 거래량이 많이 터진 데가 바로 여기입니다. 자, 이때입니다. 이때. 자, 이때의 매물대가 여기에 지금 왕창 몰려있는데 이 가격권이 바로 8만 6천 원대입니다. 가장 많이 물려있는데, 예, 가장 예, 많은 개미들이 물려있는 데가 8만 6천 원대예요. 그래서 다음번 목표치는 8만 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다음번 목표치는 8만 6천 원까지의 반등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8만 원 위에 종가상 안착을 하면서 8만 원을 누가 돌파를 해줘야 되냐면 완전히 안착하는 건요 5일선이에요. 5일선이 8만 원 위로 돌파를 해주면 정말로
8만원 위에 안착을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기가 바로 8만원이죠. 요 빨간색 줄 거는 게 8만원인데 요 5일선이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그죠? 요렇게까지 5일선이 지금 올라와 있죠. 자, 요 5일선이 점점 올라서 요 8만원을, 여기가 8만원이잖아요. 여기를 돌파해서 올라가야 돼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렇게가 8만원이면 5일선이 올라서 8만원을 이렇게 크로스로 뚫고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해야지만 삼성전자의 주가가 8만원 위로 안착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요겁니다. 자, 요렇게 8만원 위에 안착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삼성전자 우선주입니다. 자, 우선주도 지금 보면요. 자, 올랐다가 갭을 띄워가지고 요렇게 올랐죠. 자, 삼성전자 우선주도 신고가를 내면서 올랐다가 조정이 나왔고 오늘 요렇게 다시 한번 또 양봉을 그리면서 전고점 돌파를 하기 위한 67,000원을 돌파를 하기 위한 모습을 딱 그려주고 있다. 자, 바로 삼성전자 우선주가 똑같이 요 5일선이 요렇게까지 올라와 있어요. 이격을 갖다가 이만큼 벌어져 있었는데 지금 많이 줄였습니다, 이제.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요 67,000원을 요 삼성전자 우선주가 돌파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67,000원이면 얘는 여기입니다. 67,000원을 빨간 줄로 딱 거면 여기에요. 그러면 이 우선주는 그 다음에 강력한 저항대가 어디에 많이 매물대가 모여있냐면은 제일 많이 몰려있던 데가 여기입니다. 그럼 여기가 얼마예요? 75,000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자, 삼성전자 우선주는 67,000원을 이제 돌파를 하는 것이 삼성전자가 8만원 돌파하는 거랑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67,000원 돌파하면은 그 다음에 어디까지 볼 수 있어요? 75,000원대까지의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볼 수가 있다. 75,000원 넘어가면은 그 다음에 최종 전고점인 85,000원대까지의 반등을 또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삼성전자 우선주도 75,000원까지의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가 8만원을 돌파해서 9만원으로 올라가면은 자, 여기서 이제 또 한번 돈 벌 수 있는 찬스가 또 옵니다. 자, 바로 삼성전자가 8만원을 돌파해서 9만원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그죠? 이렇게 올라가면 한 10% 정도의 반등을 볼 수 있겠지만 삼성전자향 반도체 주도주는 10%가 아니라 한미반도체가 300%가 넘는 반등이 나왔고 제주반도체가 700%가 넘는 반등이 나왔듯이 삼성전자가 10% 오르는 동안에는 삼성전자향 반도체 종목들은 그거의 10배에서 30배가량의 또 반등이 나올 종목들이 탄생하게 된다 이겁니다. 자, 한미반도체를 놓치신 분들, 제주반도체를 놓치신 분들은 이번 삼성전자향 반도체는 꼭 놓치지 마시고 잡으셔서 돈 버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로 홍주식과 함께 하시면 돈 벌 수 있습니다. 자, 요 아래 연락처 있죠? 요쪽에다가 회원 가입! 이라고만 딱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어려운 장에 매매하시고 잘 버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